돈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유, 자주 뵙네요. 또 난초 또 우리가 또 손수 이렇게 또 갖고 와주시고. 네. 감사합니다. 이거 누구한테 표현하는 거예요? 감사합니다. 저한테 아니면은 본인한테? 아유, 본빈님한테 표현하는 거예요. 오늘은 유명한 네. 야, 빛나네. 이 어두운 쇼핑백 안에서도 빛나고 있습니다. 어, 보여요 바로? 네, 한번 보세요. 오, 진짜. 이게 난초는 멀리서 봤을 때도 네. 확실히 아 이거다 하는 명확한 그런 게 있는 게 좋고, 또 이제 변화 품종은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야 이게 여러분 우리 옥금비에 대한 오늘 언팩 태명금 느낌도 나요. 어, 태명금하고 유사한 애라고 네. 보면 돼. 태명금 느낌이 나고 보시면 축까지 이렇게 기부까지 쑥 들어갔네요. 옥금강에서 이렇게 중반 형태의 난초가 나온다는 게 신기합니다. 이거 다 연속성도 있는 거죠? 예, 태명금하고 똑같이 예. 어릴 때는 안 나오다가 어릴 때는 안 나오다가 한 마리 뭐 6장쯤 됐을 때부터 아~ 순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네네네.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. 더 밝은 색감으로 바뀌기 시작해요. 옥금강에서 중반 형태가 들어가는 난초가 있잖아요. 이름이 워락인가? 워락은 약간 좀 색감이 좀 어두워요. 예, 어두워요. 예, 감색이긴 한데 색깔이 예. 좀 어둡고 예. 얘는 정말 봄비 건국 전비 발색 잘 된 애처럼 정말 노랗게 맞아요. 거의 뭐 극황색이라고 네, 봐야 그러니까 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감이잖아요. 청색과 노랑색의 뚜렷한 대비, 그리고 두엽의 기본인 염력이 통통하고 끝이 둥글둥글하고 맞아요. 녹색인데 녹색 중에서도 진청색이잖아요. 그렇죠. 그 진청색이 황금색하고 어우러지면서 네. 그 조화가 아주 기가 막히죠. 진짜 기가 막힙니다. 네. 이거를 파신 분은 얼마나 원통할까요? 지금 미안해지네. 좋은 나는 가치를 알아봐주고 또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소개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토호님 손에는 얼마나 있었나요? 제 손에는 한 3개월 정도 있었어요. 아, 진짜 토호님도 네, 네. 이거는 정말 끝까지 가져 네, 갖고 싫었겠다. 누가 봐도 이거를 갖고 있으면 자기 혼자 보고 싶은 욕심이 좀 드는 그런 난초네요. 저도 아직까지 딜레마예요. 그죠? 너무 키우고 싶은데 네.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떠나보내고 하는 것들의 반복이니까. 그러니까 네. 이게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제조품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럼 한쪽 될까요? 두세요. 전혀 지금 낯선 분과 지금 커피숍에서 네, 난담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보면 볼수록 앞에 거고 삐딱한 거 하나 떼고 싶네요. 왜 그러세요 오늘 삐딱하게? 무지잖아요. 하나 떼주세요. 왜 그래요? 무지한 사람처럼 진짜 오늘 보고 안 보실 사람처럼 왜 그러십니까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전 이 세상에 뭐 어쨌든 뭐 이게 키워지면 저한테 분양해 주신 분에게 다시 제가 한쪽 떼어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. 네. 문의를 우리가 네. 호에서는 문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. 이런 새로운 문의 패턴 우리도 뭐 옷 같은 것도 그렇죠.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은 그렇죠. 네. 또 열광하게 되죠. 네. 이거는 열광 수준을 뛰어넘어서 난초를 이렇게 보면 발광빛에다가 카메라에 이렇게 들이대면 난초의 오묘한 세계가 딱 보이죠. 지금 카페 밝기가 그렇게 밝지 않은데 네, 어두운 날씨에 지금 네. 흐린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난초가 빛을 내서 사람들한테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을 꼬시는 것 같아요. 자 오늘도 좋은 난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은 또 어떤 난초를 소개해 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. 앞으로는 네. 이제 같이 좋은 난초 소개도 해주시고 네. 직접 또 어디 가서 좋은 난초 보시면 영상도 찍어 보내주시면 네, 난초 TV에 같이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길한 취미에 좀 젖어들었으면 좋겠어요. 조금 시장의 사이즈가 네. 커지게끔 하는 역할을 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난초라는 게 사실은 질량이 가벼운 사람은 키울 수가 없어요. 난초의 가치를 알아도 본인이 가벼운 사람은 스스로 떠나게 돼 있어요.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근데 이제 진득하니 그 난초랑 함께하고 난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난초가 그 사람을 돌보고 크게 키워줍니다. 이게 난초의 매력이라고 봐요. 아름다운 북이란을 같이 키우면서 좋은 에너지와 좋은 명성과 좋은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